이번 파이팅 네트워크 카니 천육인 서울 드디어 여러분께서 기다리시던 최용수 선수의 K1 데뷔전입니다. 오늘의 여덟 번째 대결 슈퍼파이트 최용수 선수와 드리튼 라마와 최용수 선수의 대결 보내드리겠습니다. 아, 전 WBA 슈퍼 패더급 챔피언 최용수 선수 멋지게 데뷔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그런데 상대가 사실 좀 강적이긴 합니다. 드리튼 라마. 자 먼저 드리튼 라마의 영상에 이어서 드리튼 라마가 먼저 입장을 하겠습니다. 아 일단 뭐 드리튼 라마의 입장을 알리는 음악 자체가 상당히 음산하네요. 네. 확실히 귀를 죽이는 그런 음악인데요. 자, 박수를 요청하는 그런 모션을 보였는데 아, 관중들이 반응이 좀 냉담한데요. 자, 드리튼 라마도 상당히 키가 큽니다. 185cm예요. 네. 2004년 스웨덴 무에타이 챔피언 드리튼 라마 185cm 65.3kg입니다. 유럽 지역의 슈퍼리그라고 하는 킥복싱의 그 큰 단체가 있는데 그 단체에서 굉장히 좋은 활약을 보여주고 있고 그러면서 이 팀 슈퍼프로라는 이것도 일종의 후원단체거든요. 말하자면 아까 그 제이맥스나 케이맥스 선수가 부속해 있는 스타맥스처럼 그런 좋은 선수들을 후원하는 그 단체에서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런 선수입니다. 네. 팀 슈퍼프로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것만 봐도 드리튼 라마가 얼마나 강력한 선수인가 그것이 입증되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 선수는 지금 현재는 스웨덴 국적인데 스웨덴 국적을 얻기 전에는 코소보 난민이었죠? 네. 뭐 난민 출신의 파이터가 사실 유럽 지역에는 꽤 많이 있습니다. 사실 크고 작은 지역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프라이드에 이번에 뭐 그 무차별급 챔피언 벨트를 차지한 미르코 크로캅 선수라든지 그리고 현재 월드맥스 시리즈에 올해 또 이 태성 같은 데뷔전을 치른 드라고 선수 이런 선수들이 모두 난민 출신의 파이터인데 모두 굉장히 강한 투쟁 본능과 어떤 근성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선수 역시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아 어떤 그 본능적인 투쟁 의식 그런 것이 있는 선수고요. 네. 자 드리프는 드리튼 라마를 이제 상대할 우리 최용수 선수의 영상입니다. 자 저 시절의 그 영광 다시 한번 재현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 승부를 위해서 최용수 선수가 정말 많은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뭐 최근에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만 우리나라 선수들이 다른 무대에서 활동하던 선수들이 이 격투기 무대로 진출을 하면서 좀 성급한 데뷔전을 치르면서 재기량을 확실히 보여주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반면에 최용수 선수는 K1 진출을 발표를 하고 무려 6개월 동안이나 착실한 준비 기간을 거쳤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아공의 그 스티브스 짐에 가서 이 특훈을 받는 등의 이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치고 이번 무대를 데뷔를 했기 때문에 오늘 좋은 모습 보여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네, 자 최용수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사실 최용수 선수는 자신의 입으로요 WBA 전 슈퍼 패더급 챔피언이다 이런 표현보다는 K1에 데뷔하는 신인으로 봐달라 이런 주문을 했었거든요. 네. 그것은 그만큼 자만하지 않는다는 뜻이고요. 자신이 이 지금까지 활동해왔던 복싱이라는 무대 그리고 K1이라는 링이 서로 다른 무대, 완전히 다른 무대라는 걸 충분히 인식을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부 기대해봐도 좋겠습니다. 네. 자신이 베이스로 삼고 있던 격투 분야에서 정상에 올랐던 선수들은 사실은 그것만 고집하다가 이 종합격투기 또는 이 새로운 격투 무대에 적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스티브 스칼라코다 짐에 가서 훈련을 하고 온 최용수 선수 오늘 세컨드로 스티브 칼라코다가 또 도와준다는 그런 얘기 있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신의 이제 아들인 버질 칼라코다 선수가 오늘 경기를 치르기도 하지만 이 스티브 칼라코다 코치는 버질 칼라코다보다도 오히려 하루 먼저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최용수를 챙기기 위해서라고 하거든요. 그러면서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최용수의 훈련 모습을 지켜보고 자신이 지도했을 때보다 역시 또 한 단계 발전했다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네. 자 최용수 선수가 입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용수 선수의 등장하는 이 순간 울려 퍼지는 음악은 이
복싱 중계할 때 많이 나오죠. 그렇습니다. 그런 음악이. 네, MBC 복싱의 그 오프닝 음악이었죠. 네네. 자, K1에 데뷔하는 신인입니다만 챔피언의 위용, 그 모습은 아직 살아있네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번 대회는 포스터 역시도 과거의 어떤 복싱 포스터를 오마주한 그런 디자인으로 만들어졌고요. 최용수 선수의 등장음악도 역시 과거의 복싱 중계 음악으로 유명했던 그 음악을 쓰고 있고, 과거 복싱 팬들의 향수를 자극하는 그런 태제를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WBA 슈퍼패드급 챔피언으로 불러주지는 말아달라 라고 얘기했지만, 등장하는 이 음악이라든가 또 최용수 선수가 스스로 얘기하기를, 아직까지 난 복싱에 대한 애착이 있다, 다시 복귀하고 싶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렇죠. 복싱 그 자체에 대한 애정은 아직도 강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 결국 최용수 선수가 아무리 새로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가장 잘 살릴 수 있는 무기는 복싱입니다. 결국은 복싱을 버릴 수는 없는 거죠. 네네. 드리틀 라마를 소개해드리면서 코소보 남미 출신의 어떤 근성 또 투쟁 본능이 있는 선수다, 이런 말씀 드렸는데, 사실 최용수 선수도 WBA 슈퍼패드급 챔피언 타이틀 뺏긴 이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그렇죠.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네.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렇습니다. 뭐 버스기사 생활을 하기도 했을 정도니까요. 막노동도 해본 적이 있고요. 그런 그 역경을 딛고 다시 K1 무대에 올라섰기 때문에 네. 최용수 선수의 어떤 각오도 남다를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어느 때보다도 큰 박수를 보내주고 있는 우리 한국의 관중들입니다. 자, 먼저 첫 코너 드레틀 라마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신장 185cm, 65.3kg, 팀 슈퍼 프로 소속 스웨덴 국적의 드레틀 라마입니다. 자, 이에 맞서는 홈코너 우리의 최용수 선수, 신장 176cm, 66.5kg, 티 엔터테인먼트 소속의 최용수입니다. K1은 데뷔전입니다만 WBA 34전 29승 1무 4패에 빛나는 슈퍼배드급 챔피언 최용수입니다. 최용수 선수도 사실 맥스 체급에 비하면 아직은 좀 가벼운 체중인데요. 상대하는 드리틀 라마 역시 65.3kg으로 최용수 선수보다 오히려 조금 가볍거든요. 네. 두 선수 모두 상당히 가벼운 선수들이고 작은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제 빠른 스피드한 어떤 접전 그리고 난타전이 예상됩니다. 네. 신장은 드리틀 라마가 9cm가 더 크고요. 네. 최용수 선수에게 이제 큰 키의 선수가 부담스럽지 않느냐 이런 얘기했더니, 그 얘기보다는 그에 대한 답보다 아 잘생겨서 네. 잘생긴 선수들이 잘 싸우기 때문에 그게 좀 부담된다 이런 또 농담까지 건네더군요. 그렇습니다. 아, 자, 들어가죠. 자, 시작됐습니다. 네, 좋아요. 자, 최용수 선수 랩트 킥거리를... 자, 랩트 좋습니다. 앞면에 그리고 폭포. 네. 자, 마른다. 킥거리를 전혀 주지 않고 자신의 펀치로 싸웠어요. 경기 시작하자마자 달려들면서 최용수 선수 펀치로 드리틀 라마의 복부 가격이 쥐었습니다. 역시 또 뛰어들어가죠. 그렇죠. 다시 한번 폭풍을 노리는 최용수. 여기서 경기를 마무리 지을 수 있을 듯. 자, 다시 한번 무너집니다. 최용수 나왔습니다. 최용수. 자, K1 무대도 최용수의 펀치를 통하고 있습니다. 아, 저 드리틀 라마도 대단하네요. 자, 두 번째 다운을 당하고도 일어나는 드리틀 라마. 자, 다시 한번 돌려주었습니다. 아, 역시 전 세계 챔피언의 펀치는 다릅니다. 자, 1라운드 시작하자마자 연이어서 내리 세 번의 다운을 뺏으면서 KO 승리를 거두는 최용수. 역시 WBA 슈퍼패드급 챔피언의 주먹은 녹슬지 않았군요. 그렇습니다. 드리틀 라마가 첫 번째 다운을 빼앗길 때 아, 이건 정말 예상 이상의 펀치다라는 듯이 고개를 가로고 설레설레 저었었거든요. 아, 정말 감격적인 승리입니다. 그동안 98년 9월 일본의 타카노리에게 빼앗긴 그 타이틀, 그 한을 다시 한번 풀어내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 정도로 아주 통쾌한 그런 KO